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고래는 왜? 밭을 놀려라! 여기쯤인가? 나는 보물을 찾아다니는 대적선장! 우리는 손나무도 미적단! 오늘은 어떤 만둣국을 찾아 떠날까? 해물 만둣국, 새우 만둣국, 쭈꾸미 만둣국, 낙지 만둣국. 내가 데려다 줄게. 우와, 이봐! 어디로 데려가는 건데? 만두머리 조심해! 모자 벗겨져! 엄마야! 왕만두 사이에! 왕만두! 아니, 대적선장 사이에! 제가 지져드릴게요! 저기요, 여기는 무슨 만둣국인가요? 만둣국이라니? 여긴 바다야, 바다. 바다? 치, 나도 바다 비스무리한데서 왔거든요. 맞아. 힘께 나스는 대적만두라고요. 대적만두라고요. 힘이라면 이분이 최고인데? 오, 바다의 왕 납신다! 바다의 왕? 누구? 큰 분이었나 모든 너의 거대한 꼬리 지느러미 거대한 꼬리 지느러미 김찬정 뿅뿅뿅 김찬정 뿅뿅 뿐이었나 모든 너의 거대한 꼬리 지느러미 거대한 꼬리 지느러미 힘찬정 뿅뿅뿅 나는 고래 모래? 오, 엄청 크네. 당연하지. 고래는 지구에서 가장 큰 동물이야. 우와, 난 코끼리가 제일 큰 줄 알았는데. 땅 위에선 코끼리가 크지만 땅 바다를 모두 합치면 우리 고래가 더 크지. 고래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왕 고래는 코끼리 40마리보다 더 무겁다고. 코끼리 의분의 1패. 나보다 고래가 더 큰 거 인정! 우와! 그럼 보물도 크겠네! 난 보물을 찾아다니는 대적선장이라서 말이지! 고래? 그렇다면 내가 문제를 낼게! 맞추면 선물 주지! 야! 뭘 좀 아는 고래구만! 완전 내 취향! 뭐든 내보라고! 다 맞춰줄 테니까! 고래, 첫 번째 문제! 고래는 이렇게 큰데 어떻게 헤엄을 칠까? 1번, 커다란 얼굴로 헤엄을 친다. 2번, 커다란 배로 헤엄을 친다. 3번, 커다란 꼬리 지느러미로 헤엄을 친다. 얼굴로 헤엄을 칠 것 같은데 얼굴이 엄청 커 보여서 말이야. 땡, 땡, 땡! 우린 꼬리 지느러미로 헤엄을 쳐.
꼬리 지느러미 힘이 엄청 세거든. 꼬리 지느러미를 위아래로 휘, 휘. 특히 고래 중에서도 폭등 고래는 최고의 점프왕이지. 폭등 고래가 꼬리 지느러미로 점프하는 데는 어른 500명을 들어올리는 힘이 필요하거든. 500명이나? 굉장하네. 아유, 근데 물치니까 조심 좀. 진짜 물튀는 건 지금부터야. 고래 분수쇼가 열릴 거거든. 고래 분수? 셋, 둘, 하나, 뻥! 와, 고래 분수 굉장하네. 우리 고래들은 머리 위에 있는 분수 구멍을 통해 허파로 숨을 쉬거든. 후, 내뿜고 들이쉬었다. 후, 내뿜고. 그래서 분수처럼 쏴. 우와, 멋지네. 그럼 고래는 물고기 아닌가? 바다에 살면 다 물고기인 줄. 그건 두 번째 문제를 풀면 알 수 있어. 도전할래? 고래 두 번째 문제. 고래가 물고기와 다른 점은? 1번, 바다에 산다. 2번, 꼬리 지느러미가 있다. 3번, 아기를 낳는다. 바다에 사는 건 내 눈으로 봤고, 힘센 꼬리 지느러미도 봤고, 그럼 정답은 아기를 낳는다. 딩동댕! 와, 맞았어! 제법인데? 와, 맞았다! 야호! 물고기는 알을 낳지만 우리 고래는 아기를 낳아. 와, 새끼 고래 너무너무 귀엽다. 엄마 고래, 아기 고래 언제나 다정해요.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우리 고래들은 아기가 어른 고래가 될 때까지 늘 옆에서 함께 다니며 지켜주고 젖을 먹여 키운단다. 아기 고래는 든든하겠다. 저렇게 커다란 엄마가 지켜주니까. 칭찬 고마워. 대적만두의 바다에서 몸을 찾기. 만두의 생명이다. 바다 위 점프왕 고래. 고래는 꼬리 지느러미 힘이 엄청 세다. 꼬리의 힘으로 헤엄을 친다. 와, 놀랄만도 하지. 고래는 분수쇼 장인. 숨을 쉴 때 분수처럼 물을 쏴 뿜는다. 와, 신기할만도 하지. 고래는 최고의 엄마. 아기 고래가 클 때까지 곁에서 지켜준다. 와, 사랑을 만두 하지. 호기심은 계속 땡나주. 왜왜왜왜 왜왜왜왜
지도 좀 볼까? 어디 보자. 나는야 초콜릿을 좋아하는 초코초코 해적만두 선장. 우리는 초코초코 만두 해적단. 왜 무서워? 근데 대체 누구지? 어디 보자. 우와, 처음 보는데? 근데 초콜릿을 왜 무서워하지? 대체 왜? 대체 왜? 직접 가서 알아봐. 와, 이봐! 거기 어딜 가? 이봐 좀 살살 모자 벗겨진다고! 왕만두! 아니 해적 선장 살려! 안녕 만두. 뭐야? 사람이랑 꼭 닮았네. 오랑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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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고 닮았다 닮았어. 동글동글한 발릉발릉코 시무는 입 닮았네 닮았어. 오랑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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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고 닮았네 닮았어. 길쭉길쭉 팔 길쭉길쭉 다리 손가락이 닮았네 닮았어. 오랑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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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랑우탄. 아하, 오랑우탄. 근데 넌 몸에 비해 손이 엄청 커다란데. 우리 오랑우탄이 손이 커다란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오랑우탄 손이 큰 이유? 궁금해? 응,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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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할 만두! 만두, 만두, 만두! 궁금해, 만두! 궁금해, 만두! 만두, 만두, 만두! 궁금해, 만두! 궁금해, 만두! 만두! 오랑우탄은 손이 왜 클까? 우리 오랑우탄들은 나무 위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 나무 위가 집이고 놀이터고 식당이지. 그러니까 손이 커야 나무를 슝슝 잘 탈 수 있거든. 으쨔 으쨔. 아, 그렇구나. 오, 나무 진짜 잘 타네. 으쨔, 칭찬 고마워. 그럼 이제 우리 아기도 나무 타기 연습을 좀 해볼까? 나무 타기 연습? 우리 오랑우탄이 처음부터 나무를 잘 타는 건 아니거든. 우리는 아기가 태어나면 문화센터를 열어. 나무 타기 문화센터! 나무 타기 문화센터? 만두 너도 등록할래? 나무 타기 자신 있어? 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괜찮아. 처음엔 다 그래. 우리 아기 하는 거 보고 배워. 우리 아기 나무 위로 올라가기 시작. 나무 타기 성공. 성하다 우리 오랑이. 다음 단계는 옆나무로 갈아타기! 아구구, 이건 좀 어려운데... 우리 아기 할 수 있다! 파이팅! 아기 할 수 있다! 야호! 옆나무로 갈아타기 성공! 아이고, 내 새끼! 너무 잘했어요! 엄마 아빠 저 이제 자라죠.
그래 잘하네. 오랑우탄 가족 참 행복해 보이네. 만두도 엄마 아빠 보고 싶어. 도망쳐! 아가, 괜찮니? 엄마 무서워요. 숲에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나 이러다 복만도 내겠어! 대체 무슨 일이야? 요새 숲에 위험한 일이 많이 생기고 있어. 산불이 나서 숲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가서 숲이 사라지기도 해. 그리고 기름야자수 농장을 만들기 위해 숲을 없애버리고 있거든. 숲을 없애버린다고? 응. 숲이 사라지면 우리 오랑우탄도 사라져. 근데 왜 숲을 없애고 농장을 만드는 거지? 여긴 기름야자수, 팜유 농장. 이 열매로 기름을 짜. 이 기름으로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만들 수 있거든. 그중엔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도 많아. 어떤 물건일까? 뭘까? 그럼 문제를 내게 맞춰봐. 오랑우탄의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야자수 기름, 즉 팜유가 들어가는 건 뭘까? 1번 과자, 2번 라면, 3번 아이스크림, 4번 도넛. 라면. 땡땡땡. 정답은 전부 다. 응? 전부 다 팜유가 들어간다고? 과자, 라면, 아이스크림, 도넛, 그리고 초콜릿을 만들 때 팜유가 들어가거든. 아, 그래서 초콜릿이 무섭다고 한 거구나. 맞아. 초콜릿을 만들기 위해 숲을 없애고 농장을 짓는 바람에 우리 오랑우탄들이 사라져가고 있으니까 우리 아기를 지켜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를 지켜주세요. 숲을 지켜주세요. 부탁해요. 플리즈. 오늘 오랑우탄에 대해 알게 된 거 정리해볼 시간. 만두의 생물통. 오랑우탄은 사람이랑 꼭 닮아서 숲에 사는 사람이라고도 불린다. 아, 귀여울만도 하지. 오랑우탄은 주로 나무 위에서 지낸다. 그래서 나무타기 선수다. 와우, 신기할만도 하지. 오랑우탄이 사라지는 이유는 숲을 없애고 농장을 짓거나 나무를 베기 때문이다. 으아, 속상할만도 하지. 만두 만두의 호기심은 계속된다 쭉. 달보다 더 둥글게 빛나는 행성이 있었으니 만두행성. 만두행성 입주민으로는 김치만두, 고기만두, 새우만두, 오징어 먹물만두, 부추만두, 갈비만두, 찐만두, 물만두, 군만두. 이 중에서 최강의 만두는 왕만 뚜루뚜루뚜루. 왕왕왕만두 뚜루뚜루뚜루 왕. 왕왕왕만두 뚜루뚜루뚜 왕. 왕만두 뚜루뚜루 왕. 왕만두 뚜루뚜루 왕. 왕왕왕만두 뚜루뚜루뚜 왕.
지구에서 살 집을 구해야 하는데 부동산 사이트에서 찾아보지 마. 추천! 당신에게 딱 어울리는 집? 특급 인테리어, 방이 5,000개 이상? 우와! 특급 인테리어에 방이 5,000개도 넘는다면? 으리으리한 성! 딱 좋아! 저기 어디? 궁금해? 어? 데려다 줄게! 아, 이봐! 머리 조심! 만두 스타일 망가진다며! 엄마야! 와우, 여긴 어디? 집이었어. 우와, 벌집은 방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벌집에 방이 많은 이유 궁금해? 궁금해. 궁금타 궁금타 궁금하다 궁금하다 궁금타 궁금타 왕왕뚜와. 벌의 첫 번째 문제 윙윙윙. 왜? 인사도 안 하고? 아, 우리 바빠. 그래. 문제 내봐. 벌집에 방이 많은 이유가 뭘까? 보기를 줄게. 1번, 돈이 많아서. 2번, 장난감이 많아서. 3번, 식구가 많아서. 돈이 많은가? 리치벌. 땡땡땡. 틀렸어. 꿀벌들에겐 돈보다 더 소중한 게 많지. 수벌도 있고 여왕벌도 있고 일벌도 있고 엄청 많은 벌들이 모여서 함께 살고 있어. 우와, 대가족이네. 그래서 방이 많은 거야? 벌집에는 벌들이 사는 방 외에도 달콤한 꿀과 먹이를 저장하는 방도 필요해. 알을 안전하게 키우는 알방도 필요하지. 아참, 빈방 하나 생겼는데 왕만두 너 입주할래? 사양할게. 아, 우리 인테리어가 얼마나 완벽한데. 벌집 모양 육각형인 거 보여? 육각형? 그게 뭔데? 이렇게 생긴 모양 말이야. 아, 근데 왜 육각형이 좋은 건데? 궁금해? 왜? 또 문제 내려고? 오, 눈치 빠른데? 나 왕만두야! 꿀벌의 두 번째 문제! 윙윙윙! 도전할래? 벌집 모양이 육각형인 이유는 1번, 예뻐서. 2번, 눈에 띄려고. 3번, 방을 많이 만들려고. 이건 할 것 같은데. 방을 많이 만들려고. 딩동댕. 우와, 어떻게 알았지? 아까 그랬잖아. 대가족이 모여 산다고. 그러니까 방을 많이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오, 완벽해! 근데 육각형이 왜 방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건데? 좋은 질문이야. 우리도 연구 많이 했다고. 만약 꿀벌 집이 동그라미라고 상상해봐.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에 긴 공간이 아주 많지? 하지만 육각형은? 우와, 빈 공간이 없네?
맞아. 육각형으로 지으면 튼튼하기도 하고 많은 방을 지을 수 있지. 근데 비밀 얘기 하나 해줄까? 뭔데 뭔데? 나 비밀 얘기 엄청 좋아해. 사실 꿀벌이 처음부터 육각형 벌집을 지은 건 아니야. 우린 동그랗게 지었는데 벌집들이 굳어지면서 찰떡궁 찰떡궁 붙는 바람에 육각형 모양으로 변한 거야. 오, 정말 신기할 만두하네. 꿀벌 아파트의 비밀 왕만두가 지켜줄게. 어? 이분은 누구? 왕만두 안녕? 나는 여왕벌이야. 알을 낳는 일을 해. 놀라지 마. 내가 낳은 알이 수십만 개가 넘어. 으아! 그렇게나 많이! 안녕. 나 수벌이야. 수벌? 남자벌? 아, 우리 수벌들도 꽤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고. 우린 여왕벌을 기다려. 우리가 여왕벌과 짝짓기를 해야 여왕님이 알을 낳을 수 있으니까. 아하, 그렇구나. 안녕, 난 일벌이야. 일벌은 많은 일을 해. 꽃을 찾아 꿀을 따오고 꽃가루도 모아와. 그리고 중요한 일, 꽃들의 수정을 도와줘. 벌들은 맡은 일이 딱딱 정확하네. 그나저나 왕만두가 살 집은 지구에 없는 것인가? 서럽다 서러워. 왕만두의 생물 도감 꿀저축왕 꿀벌. 벌집은 방이 많다. 대가족이 함께 살기 때문이다. 벌집이 육각형인 이유, 방을 많이 지을 수 있고 튼튼하기 때문이다. 여왕벌은 알을 낳고, 수벌은 짝짓기를 하고, 일벌은 집안일을 하고, 한마디로 벌들은 모두 바쁘다. 호기심은 계속된 나주. 개구리는 왜? 준비됐지? 응. 나도 나도. 하나, 둘, 셋. 만두 하세요! 하세요! 목소리 봐라, 더 크게. 만두 사세요! 사세요! 더 크게 나처럼. 누구신데요? 궁금해? 어? 찾아볼래? 자, 만두 살려! 무서워! 목 아파! 나도 목 아파. 왔냐, 개굴? 누구세요? 만두 좀 팔아줄래? 그 제안 거절한다. 목청 좋은데 왜? 그럼
오빠는 어때? 나랑 트윗하자. 만두. 그 제안도 거절한다. 우리 개구리는 목소리 그런 데다 안 쓴다. 그럼 어디다 쓰는데? 궁금해?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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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할 만두!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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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 만두 궁금해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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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 만두 궁금해 만두 만두 개구리가 개굴개굴 우는 이유는? 개구리의 첫 번째 문제. 개굴개굴? 개구리가 개굴개굴 우는 이유는 뭘까? 보기를 줄게. 1번, 장난감 사달라고. 2번, 엄마한테 혼나서. 3번, 사랑 고백하기 위해. 딱 답 나오네. 엄마한테 혼났구나. 땡땡땡! 우리 개구리들은 로맨티스트거든. 개구리어로 개굴개굴이 무슨 뜻인지 알아? 응? 난 만두어밖에 몰라. 개굴개굴, 사랑한다. 이런 뜻이라고. 사랑 고백을 하는 중이거든. 엄마, 엄마, 사랑 고백. 얼굴 터지겠다, 터지겠어. 풍선뿐이야. 아니, 풍선이 아니라 울음주머니야. 개구리 울음주머니? 울음주머니? 개구리들은 짝을 찾을 때 울음주머니를 부풀려 노래를 불러. 개구리가 큰 소리로 울 수 있는 건 이 울음주머니 덕분이야. 따뜻한 봄이 되면 수컷 개구리들은 짝을 찾기 위해 개굴개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지. 창문을 열어다오 개굴개굴개굴. 어머머머, 저 우렁찬 목소리 딱 내 스타일이야. 사랑해요. 암컷은 가장 큰 소리를 내는 수컷과 결혼해 알 낳을 준비를 하지. 와, 벌써 알이 나오네. 개구리 알이야. 500개에서 2,000개 정도 알을 낳지. 와, 그렇게나 많이? 개구리 알은 시간이 지나면 꼬물꼬물 올챙이가 되지. 올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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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 올챙이들아, 물풀이랑 이끼 많이 먹으렴. 야호! 나 이제 형님 개구리 됐다. 형님 개구리는 혼자서도 잘해요. 먹이도 스스로 잡아먹는다고. 사냥부터 해볼까? 긴 혀로 위로로 날름. 너무 맛있다 잘로. 엄청 엄청 빠르네. 아, 내 긴 혀 덕분이지. 긴 혀로. 먹었으니까 신나게 놀아야지. 개구리 워터파크 입장! 개구리 워터파크? 연못 말이야. 여기서 개구리의 두 번째 문제! 도전할래? 개구리가 수영할 때 필요한 물놀이 용품은 뭐게? 1번 튜브,
1번 물안경, 3번 보습크림, 4번 셋다 필요 없다. 튜브, 물안경, 보습크림 세트로 다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땡땡땡. 정답은 다 필요 없다. 왜? 물놀이 할 때 꼭 착용해야 해. 우리한테 다 있으니까. 튜브 대신 우리한텐 물갈퀴가 있거든. 이 물갈퀴 덕분에 튜브 없이도 수영을 잘할 수 있어. 그럼 물안경은? 물안경은 없잖아. 있어. 개구리 눈을 잘 봐. 눈꺼풀이 투명이라 물속에서 물안경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게다가 개구리는 눈이 툭 튀어나와 있어서 앞은 물론 옆과 뒤까지 다 볼 수 있다고. 그래도 보습크림은 꼭 발라줘야 해. 아니, 필요 없어. 개구리 피부 좀 봐. 언제나 물기가 촉촉하고 미끈미끈하다고. 그래서 보습크림 같은 거 없어도 돼. 개구리, 이게 뭐가 이렇게 완벽해? 완전 팬 됐어. 나 오늘부터 개구리 덕후다. 사랑해요, 개구리. 만두 내 1호 팬 인정, 개구리. 오늘 개구리에 대해 알게 된 거 정리해볼 시간. 만두의 생물 도감. 개구리가 개굴개굴 우는 이유는 사랑 고백을 하기 위해서다. 어머머, 사랑을 만두 하지. 개구리는 알에서 태어나 올챙이가 되었다가 개구리로 변신한다. 우와, 멋진 만두 하지. 개구리는 물갈퀴가 있어 수영을 잘할 수 있다. 우와, 굉장한 만두 하지. 궁금해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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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 만두, 만두의 호기심은 계속된다 쭉.